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요, 고일이요, 능률천 11벌 세 번째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할게요. Saving every last drop. 그죠? Saving은 뭡니까? 절약하는 거예요. 뭘 every, 그 매, last,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매, 마지막, drop은 물방울 요 정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그 마지막, 매 마지막 방울까지도 saving. 절약하기, 요런 의미가 되겠죠. 갑니다. Only a small amount of all the water on the earth. 그죠? 지구상에 아주 작은, only a small amount of all the water. 아주 작은 양의 물만이 is fit. fit은 적합하다, 맞다라는 거죠. is fit for drinking. 그죠? 마시기에 적합하세요. 그죠? and 그리고 in some places. 그죠? 몇몇의 장소에서는 뭐뭐 같은 such as the Middle East, 중동이죠, and Africa 이런 장소에서는 there isn't enough fresh water. 그죠? 여기 대어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면 진짜 주어가 아니죠. 진짜 주어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fresh water가 진짜 주어예요. 그 신선한,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isn't enough, 충분하지가 않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진짜 주어니까 is라는 단수동사가 쓰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충분한 물인데 뭐 할 물? To meet demand. 이 demand는 명사로 쓰였고요. 얘는 수요, 요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 요구에 맞출 이런 뜻이겠죠. 미시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맞추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떻습니까? 신선한 워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With this in mind, 이것이 뭐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상황이 뭡니까? 물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in mind, 마음속에 가지고, 마음속에 넣고, 고려하여, 뭐,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Green buildings. Green buildings. 그, 친환경적인 그 건물들은 use, 사용합니다. 사용해요. As, 자, 조금만 또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As little fresh water as possible. 자, as A, as B 하면 B만큼 A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만큼 little은 조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A little이 조금 있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little fresh water.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한대, 가능한 적은 물을 사용한대요. And they usually 그들은 그리고 또한 뭐요? 일반적으로 reuse 동사죠. 다시 사용합니다. Reuse water as well. 그 물을 다시 또한 사용합니다. A new library in Santa Monica,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모니카의 새로운 라이브러리 God was built.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되어졌어요. 뭘 가지고? With a special drainage system to collect rainwater. 그죠? 자, 이게 drainage system, drainage는 뭐 배수란 뜻입니다. 배수요. 배수가 뭐예요? 물 빠지는 거죠. 그죠? 물을 빼고, 그죠? 물을 다시 얻고 하는 그 물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drainage system, 배수 시스템을 특별한 special 그 drainage system을 갖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llect. 모으기 위해서. 뭘 뭐예요? Rainwater. Rainwater는 빗물입니다. 그쵸? 빗물은 모으기 위해서. 뭐뭐로부터? From the roof. 그쵸? 천정으로부터. 그쵸? 그리고 어떻습니까? Store it.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빗물을 얘기하는 거죠. Rainwater요. 그리고 이 Rainwater를 store, 저장합니다. 어디에? In a giant underground tank. Giant는 거대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대한 땅 밑에 있는 탱크에 보관한대요. Later, 그 후에, 그러고 나서 the rainwater is used. Rainwater는 그 빗물은 사용되어집니다. 어디? In toilet, 화장실에 사용되고요. And for watering the grass. 그 잔디에 물 준 데 사용되고요. 그쵸? Around the building, 그 빌딩 주변에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네요. 자, 그럼 또 다시 또 보시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Green materials, 그쵸? 친환경적인 녹색의 재료들 이런 뜻이겠죠. Trees are being cut down. 그죠? 자, 갑니다. Trees, 나무들이 비동사 플러스 ing. 근데 여기 cut은 뭐냐면요. cut이 뭐냐면 얘는 pp예요. 과거분사예요. 즉, 현재 진행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어때요?
달려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 수동이요. 나무들이 잘려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위해서? For wood. 그죠? 나무 때문에. 여기서 뭐 때문에 라는 뜻이겠죠. 목재 때문에. 나무 때문에 나무들이 그 숲의 나무들이 잘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Faster. 더 빨리요. Then they can grow. 그죠? 그래서 they는 뭡니까? 이 나무들이죠. trees예요. trees들이 자라,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목재들, 나무들이 잘려져 나가고 있답니다. 뭘 위해서? 목재들을 위해서. 그리고 25% of these wood, 그죠? 이들 중에 25%, 이 목재들 중에 25%가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In buildings. 건물 짓는데 사용되어진대요. So, 그래서 to save forest, 그죠? 숲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숲을 살리기 위해서 some green builders, 몇몇의 친환경적인 그 건축가들은 now use, 사용합니다. 뭘? Bamboo. Bamboo는 대나무입니다. 명사로요. Bamboo를 사용한대요. 뭘 위해서? For floors instead of wood. 그 바닥을 위해서요. 뭐 대신에? Instead of something 하면 something 대신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목재 대신에. 다음입니다.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bamboo looks like wood. 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양보자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bamboo looks like wood. 자, looks like 다음에 당연히 뭐가 와요? 명사가 오는 거죠. 왜? like가 전치사니까요. 그래서 목재처럼 생겼어요. 밤부가, 대나무가 목재처럼 생겼음 에도 불구하고 old니까 에도 불구하고 it's 대나무죠. it's actually grass. 이것은 실제로는 잔디래요. grass. 잔디 같은 애래요. 그죠? 풀이란 얘기죠. 풀. 그죠? 풀이래요. not a tree. 그죠? 나무가 아니래요. and it grows. 이것은 뭐예요? 밤부죠. 이 대나무는 grows. 자랍니다. 어떻게? 20 times 하면 20배란 얘기예요. 20 times faster. 20배 빠르게 자란대요. 뭐보다 더? than most trees. 대부분의. 여기서 most는 최고가 아니라 최상이 아니라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들보다 20배 빨리 자란대요. So after the bamboo is cut, 자 여기 cut은 당연히 PP겠죠. 수동태예요. 밤부가 잘려져 나가고 난 후에 이것은 여전히 밤부고요. 밤부는 quickly grows back. 그 대나무는 재빠르게 grows back. 다시 자란대요. 괜찮으십니까? 자 조금 또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Clearly, 분명하게, the more people use bamboo in buildings, 그죠? The 비교급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bamboo를 사용하면 할수록 the better our chances of saving the world's forests are. 그건 뭐예요? 더 많은 chance, the more chance saving the world's forests are. 그건 뭐예요? 세계의 살림들을 saving. 구할 수 있는 찬스들이 있다, 존재한다, 더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문장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이 R을 주의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 까먹어서 서술형 틀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Many other parts, 많은 다른 부분이에요. 뭐예요? Of buildings. 그래서 건물들의 많은 다른 부분들, 이 parts가 진짜 주어니까요.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뭘로? Of recycled materials. Recycled 하면 재활용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재활용된 물질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합니다. At the Chicago Center for Green Technology, 그죠? Green Technology, 친환경 기술을 위한 시카고 센터에서 the ceiling tiles. Ceiling은 천장이란 뜻입니다. 천장이 타일. 여러분 타일 아시죠? 목욕탕 바르는 그 타일 있잖아요. 그죠? 거칠은 벽면에 좀 예쁘게 바른 그 타일들이요. 그 타일들이, 실링 타일들이 are made, 만들어집니다. 뭘로 만들어져요? Of newspaper, 종이로 만들어준대요. 종이로, 좋네요. In the bathrooms, 그죠? In the bathrooms, 목욕탕에 the floors are made of recycled glass. 그 목욕탕에서 그 바닥은 만들어집니다. Made of, 주의하세요. Made by가 아닙니다. 뭐뭐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made of recycled glass. 재활용된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뭐가? 그 바닥이요. 목욕탕 바닥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조금 또 내려가 볼게요. 아, 좀 더 올라가야 되나요?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the walls, 벽이에요. Between the toilets
그죠? 그 화장실 사이 between요 사이의 벽들은 walls 벽들은 walls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아, made of 만들어집니다. 몸으로 만들어져요. recycled 그죠? 재활용된 plastic milk containers. 자, 컨테이너라는 건요, 얘는 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밀크 용기, 그죠? 우유병 용기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갈게요. Some builders, 많은 어떻습니까? 건축가들 have been reusing, 그죠? 사용해왔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요? 얘도 현재 완료 진행이죠. 주의하셔야 돼. 시험 나옵니다. 뭘 old materials, 오래된 재료들을 사용해왔어요. 딱 뭐뭐처럼 just as they are but, 그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old materials, 오래된, 그쵸? 오래된 재료라는 건 우리 과거에 그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뭐 시멘트라든지 그런요, 목재라든지 그런 그 재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래된 재료들이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just as they are. 여기서 they가 바로 이 old materials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시대 그 재료들. 그 구시대 재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just as, 딱 그냥 그 상태로 오래된 그 구시대의 재료들이 사용되어져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문장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특히 이 부분이요.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하지만 but in new creative ways, for example 나왔고요. In Anthony, New Mexico 여기까지 쭉 가면요. 그 New Mexico의 In Anthony라는 곳에서 예를 들면 어때요? 새롭고 창조적인, 그렇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런 뜻이죠. in니까 in new creative ways니까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 이 전치사 빼먹고 틀린 친구도 있어요. 서술형 중요합니다. 이건 창조적인 방법으로 volunteers 주어요. 뭡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 조금 또 내려가 볼게요.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뭐였어요? Built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A woman's cultural center. 여성들의 문화센터를, 문화적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뭘 사용해서? Using old tiles packed with dirt. Dirt는 뭡니까? 먼지죠. 그렇죠? 먼지로 packed, 꽉 차여진 old tiles. 그렇죠? 오래된 그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사용해서 이 여성들 문화센터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The future looks green indeed. 그 미래는 looks,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 green, 녹색으로 보여. 지금 무슨 얘기예요? 친환경적으로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indeed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indeed가 정말 진짜, 뭐 진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정말 고맙잖아요. 그러면 thank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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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냥 thank you very much, indeed 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이게 배운 사람이 하는 표현인 겁니다. indeed, 정말 진짜. 그래서 the future looks green indeed. 미래는 진심으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보인대요. Currently, 현재 only a small number of buildings have green features. Features는 특징들이죠. 특색 특징들입니다. 명사로. 그래서 only a small number of buildings. 그 적은 숫자의 빌딩들이 have green features. 어떻습니까? 친환경적인 특징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But, 하지만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이 have begun 시작해버렸어요. 뭐 시작했어요? encouraging, 그렇죠? 격려하는 것을 시작해버렸어요. 자극하는 것을 시작해버렸어요. 권장하는 것을 시작해버렸어요. 그렇죠? 누굴 자극하고 권장합니까? builders, 목적어요. 그 집 짓는 사람들, 건축가들을 자극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뭐 하도록? to use, 사용하도록. green technologies, 친환경적인 기술을 사용하도록요. 그리고 또 뭐야? and materials,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so the number of green buildings, 그죠? 괜찮으십니까? 진짜 좋은 the number요, 그죠? 얘는 명사죠. 그 친환경적인 빌딩들의 숫자는 단수죠. 그러니까 is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is on the rise. 자, 요것도 이 the가 붙었으니까 이 rise가 명사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라는, 그죠? 올라감, 상승이라는 표현이에요. 상승에 있다, on the rise. 상승 중에 있다, 그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on the rise, 명사예요. slowly, but surely. 느리지만, but surely, 확실하게. 자, 이 slowly, but surely. 이 표현 참,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죠? 느리지만 아주 확실한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 친구들을. 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그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도 항상 저한테 연습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slowly but surely 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뭐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the buildings, 그죠? 건물들입니다. 건물들인데 어떤 건물들이요? Where we stay, 그죠? 얘는 relative adverb죠.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자고 그리고 work, 그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빌딩,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부분,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면 우리가 자고 공부하고 자고 일하는 그 빌딩이 본동사가죠. Are becoming,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Healthier, 더 건강해지고, and greener, 더 친환경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병렬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어디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